안녕하십니까? 네, 이 나무 세 순이 아주 연해 보이는데요. 이 나무가 주목나무입니다. 이 주목나무도 한방에서 약재로 유용한 약목인데요. 항암작용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주목나무에는 탁신이라는 유독 성분이 들어 있으나 정해진 양을 쓰면 안전한 약재입니다. 봄에 나오는 이세 순은 독성이 미미하고 나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 순을 끊어서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봄철에 먹을 수 있는 나물이 많은데 굳이 이 주목순까지 먹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먹는 것을 안다는 것도 산 지식입니다. 이 연한 순을 따서 데쳐서 나물로 먹는데 쓴맛이 있으므로 데친 후에 찬물에 담가서 충분히 우려내고 조리해서 먹습니다. 네, 이 주목순을 여러 가지 나물과 조금씩 섞어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 이 주목나무는 항암, 당뇨, 중풍, 신장병 등의 효능이 뛰어나고요. 잎과가지를 주약재로 쓰기 때문에 나물로 먹어도 어느 정도 몸에 좋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열리는 붉은 열매는 달아서 먹을 수 있는데요. 단 속에 든 씨앗은 독성이 있어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주목의 주약재는 잎과 가지입니다. 잎과 가지의 한약명이 일이엽 또는 자삼이라고 합니다. 열매도 주목실이라 하여 약재로 씁니다. 맛은 달고 쓰며 서늘한 성질입니다. 잎과 열매 씨앗에는 알칼로이드 계통의 탁신이라는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서 약재로 다량을 쓰거나 오랫동안 장복하면 안 됩니다. 약재로 상당히 좋고요. 다양한 효능을 가진 유용한 나무입니다. 네, 이 주목 나무와 열매에는 플라보노이드, 쿠마린 등의 유용한 성분이 들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항암작용이 뛰어납니다. 대장암, 방광암, 식도암, 위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전립선암, 폐암, 피부암 등 다양한 암 중에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탁월해서 용법을 지키지 않고 너무 많은 양을 복용하면 혈압이 크게 떨어질 정도입니다. 동맥경화, 중풍을 예방하고 혈당을 내리는 작용이 있어서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신장염으로 전신이 부었을 때도 효능이 있고요.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잘 통하게 합니다. 통경의 작용이 있어서 월경이 순조로워지고 월경통을 그치게 하며 유행성 독감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 주목나무는 가지와 잎을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쓰는데요. 하루 기준 잘 말린 약재를 5 내지 8g씩 뭉근하게 달여 복용하고요. 오랫동안 장복하지는 않습니다. 봄에 햇순이나 덜 익은 열매는 하루에 10g 정도를 달여서 2, 3회 나누어 마십니다. 가을에 익은 열매를 따서 발효액을 담그거나 햇볕에 말려 한 잔에 두세 개씩 넣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차로 우려 마시고요. 잎줄기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당금주를 만들어서 3개월 후에 복용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주목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